제가 예일여고에 지원한 이유는 먼저 학생 관리가 좀 불편하고 교과적으로 심화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원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라는 과목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편점하면은 안 좋은 시험 성적으로 저가 그 다음 좀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고 전 최대한 교과서와 선생님이 나눠주신 학습지를 위주로 제일 먼저 이해하고 최대한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으로 문제집을 풀어 응용 능력을 키웠습니다. 제가 예일여고에 진학한 후에 저는 먼저 예일여고에 있는 심화반으로 각 교과마다 심화된 학습을 하고 싶고 그다음 과학 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 저는 인제대학교 예과에 진학하고 졸업하여 책임감 있는 예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같이 다니던 친구들 중 두 명이 싸우게 되었고 제가 알게 되어 저는 잘 모르던 상황으로 알게 되었을 땐 이미 다 편이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내던 중에 갈등은 점점 심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 저희 반 친구들이 받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먼저 그 싸운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반 친구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자 하고 화해를 하였고 저는 이거였습니다. 여기 했잖아. 너희가 화해를 해야지 우리 반 전체가 좋아진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거 여기부터. 싸운 친구들에게 우리가 화해를 해야 반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말하여 저희가 화해를 하게 되었고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그 반 친구들에게 반 친구들에게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